신광선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. 국내 1위 피처링은 테슬라. 네. 이거 뭐예요? 재미난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. 왜냐면 또 테슬라랑 뭐 거래업체인가 뭐 생각하실 텐데 좀 재미난 이슈가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. 예.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명은 바로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. 국보 디자인? 네,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뭐 뒤에 디자인이라고 사명이 돼 있으니까 예.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매출이 81%, 해외 매출 동남아시아가 19%를 담당하고 있고요. 국내 현재 8년 연속 도급 공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상장사로는 경제상장사가 있는데 뭐 시공테크라든지 XINC, 네, 발음이 좀 어렵네요. 그런 회사이고 롯데건설도 도공사를 하는데 이 회사가 현재 탑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서 그래서 국내 1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. 바로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중축성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풀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물론 일반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이 도급공사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 이런 전반적인 토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또 관급공사라고 하죠.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건물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또 리모델링도 같이 이전에 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.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좀 재미있었던 사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기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업 내용에서 이제 금융 투자 자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테슬라, 아마존, 애플 주식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통상 회사에서도 이 금융 자산이나 파생 상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 자금을 가지고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 회사가 한 3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 벌써 이런 종목들 미국 주식들이 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뭐 테슬라도 엄청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대략 평가 차익이 600억 정도를 벌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계속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소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이 종목이 대략적으로 1,400억짜리 종목입니다. 예. 근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1,200억대고 이것저것 합해서 한 2,400억대인데 여기다 금융 자산까지 만약에 이 평가 차익만 한다면 어느 정도 600억 정도 플러스가 되겠죠. 그러면 현금 유보율이 빵빵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. 이 테슬라, 아마존 금융 투자이나 재무 검증성의 이 확보 이 관련된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이틀 사이에 지금 거래량들이 동반 되면서 오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10%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고 윗꼬리를 좀 달고 좀 약간 내려왔는데 좀 추세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 좀 짧게 잡겠습니다. 지금 2만 800원 선으로 제가 잡을 거고요. 이전에 예. 전고점이 여기거든요. 어차피 뭐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과감하게 시초가로 하고 현저가는 예. 18,500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내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통해서 국보 예. 디자인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광선 매니저의 국보 디자인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.